안녕하세요. 관극너 도아리입니다. 이번에 관극한 작품은 바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상연 중인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입니다. 예전부터 익히 소문을 들은 작품이기도 하고 타임세일도 하길래 다녔습니다. 우리 같은 관극너는 타임세일 놓칠 수 없죠. 저는 이번에 박강현, 신영수 개차로 다녀왔는데요. 과연 이번에 어땠을지 솔직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필터링 안 거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선 스토리,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막 너무 루즈했고 2막은 그래도 좀 쏘쏘하게 본 것 같네요. 이따 스포 있는 리뷰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스토리만 따지고 보면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문제가 에반 헨슨 이 캐릭터더라고요. 캐릭터의 행동들 때문에 스토리 집중이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따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넘버, 사실 제 취향은 클래식 기반의 넘버들이긴 해요. 그렇다고 막 현대식? 이걸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런 넘버들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히 막 치는 넘버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무난무난한 느낌? 아니 그 딱 하나 한번 뽑아보자면 소름 돋기 직전까지 간 넘버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You Will Be Found.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고조되는 그 앙상블 파트, 뭔지 아시죠? 그리고 넘버와 너무 잘 어울리는 무대, 이 넘버가 좀 1막 엔딩곡인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대, 솔직히 처음에 극장 딱 입장하고는 저는 좀 실망했거든요. 무대 뒤에 LED 화면으로 보이는 대형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풀 LED 뭐 뮤지컬인가? 뭐 생각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대 디자인을 풀 LED 처리하는 걸 싫어해요. 혹시 그 뮤지컬 그리스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예전 버전 말고 리메이크 버전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별로였었거든요. 대극장 뮤지컬이라면 그래도 뭐 무대 테크, 뭐 웅장한 무대 및 뭐 디자인이 있어야 무대 보는 맛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극 시작하자마자 그 화면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화면이 아니고 막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뒤에 여러 개의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들이 그중에 쫙 막 켜지고 그러거든요. 그 활용법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무대 소품이 또 그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적절히 대도구, 소도구도 사용하면서 무대 뒤에 여러 개의 화면을 이용하니까 무대 보는 맛이 좀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화면을 채팅 화면이나 뭐 아니면 메시지 목록, 기타 등등 다양하게 좀 활용하니까 연출 기법까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박강현. 사실 작품 리뷰를 하면서 좀 배우 이야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이번 디어 에반 헨슨을 리뷰하면서 박강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이 배우의 작품을 거의 웬만한 건 다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처음 딱 대사 를 치는데 그 대사 톤이 낯선 동시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대사 톤을 내지? 막 연극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막 후반부에 프리젠테이션 할 때 연기도 너무 훌륭했고요. 지킬앤하이드의 컴프론테이션이 있다면 디어 에반 헨슨에는 바로 이 씬이 있더라고요. 뭔 씬인지 뭐 궁금하시다면 직접 보러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스포 없는 리뷰를 정리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 이 스토리가 저한테는 너무 치명타로 다가왔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스포 있는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에반 헨슨의 행동이 너무 싫었어요. 마지막에 자기 편지를 코노의 유서라고 할 때는 진짜 1g이 남은 정도 다 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과수원 모금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기잖아요. 없는 스토리 각색하고 막 꾸며서 그 스토리 파리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내내 좀 저는 솔직히 집중 하나도 안 됐어요. 마지막에 엄마가 그 에반 헨슨에게 너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얘가 감당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짓을 했는데 심지어 유서 사기까지 쳤는데 말이죠. 극중 친구가 그 에반 헨슨한테
코너가 죽어서 제일 좋은 건 너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막 되게 통쾌했다니까요. 1막 끝이나 2막 끝이나 저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토니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이지? 이라는 좀 진지한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 이해를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벌 보스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에바넨슨의 어머니나 그 코노의 가족들이 결국은 용서를 했죠. 코노의 가족은 뭐 용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묵인하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용서한 이유가 아마 이 이해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왜 에바넨슨이 실토했을 때 제일 첫 말이 너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 했는지 생각해보면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바넨슨의 그 사회 불안 장애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어쨌든 바로 엄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에바넨슨이 나에 대해 뭘 하냐고 막 하긴 하나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아이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겪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어 했을지 엄마는 안다는 거죠. 거기다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 이혼까지 하고 심지어 지금은 일 때문에 아이와 자주 대화하지도 못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화를 내기보다는 좀 안아주는 걸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코노 부부 역시 생각해보면 이해는 됩니다. 사실 에바넨슨이 이 부부한테 한 행동들을 좀 돌이켜보면 저는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근데 집에서도 거의 짐 취급당하는 아들을 그 가치 있는 아들로 만들어주고 존재 가치 있는 뭐 아들로 만들어주고 심지어 과수원까지 다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들의 자살로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건넨 에바넨슨이죠. 그래서 에바넨슨을 용서한 거 아닐까요? 아들의 좀 빈 공간을 에바넨슨이 채워준 거죠. 에바넨슨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이혼했고 뭐 어머니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뭐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힘들어하고 심지어 관심 받고 싶어서 나무에서 떨어져 깁스까지 한 아이예요. 그랬던 아이가 자신을 따스하게 맞이해주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인 코너 부부를 만나게 되고 심지어 짝사랑했던 조이도 여자친구가 되고 또한 남들에게 여러가지 관심을 받게 돼요. 자신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뭐 힘들어했고 심지어 코너마저도 나중에 에바넨슨을 외면하게 되고 저처럼 뭐 성격이 모난 사람은 뭐 에바넨슨에게 진짜 잔뜩 쓴소리하고 싶어 하겠지만 분명 그냥 아무 말 없이 에바넨슨을 좀 도닥거려주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태 너무 길었죠? 그냥 간단하게 이 작품을 정리해볼게요. 호불호 갈리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 리뷰였고요. 바로 별점 평가로 넘어가볼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